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가 끊어지는 순간에, 전원이 끊어지는 순간에 자기장이 붕괴되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기전력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. 그 개념을 뭐라고 한다? 자기 유도 작용이라고 이야기하죠. 자, 그래서 접점이 어떻게 모서리, 캠의 모서리에 접점이 떨어질 때마다 자기장이 붕괴가 되어서 역기전력이 생기는데, 자, 처음에 배터리 전원이 몇 볼트 정도 되죠? 시간이 지났을 때, 배터리 전원이 12볼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12볼트가 되었다가, 12볼트 정도 지나가다가, 처음에 이제 자기 유도 작용에 의해서 전원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가정용 전압 거의 한몇 볼트? 한 250볼트 정도 유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어디서? 점화 1차 코일에서 전원이 끊어질 때.